맛을 그냥 재밌고 요리하는 거예요. 제가 이탈리아 한국 퓨전 음식 만들고 그런 느낌. 누가가 여행하는 외국인인데 그 누군가 가방 가져가서 누가 갑자기 넣어놓고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. 그리고 준호는 도와줘요. 누가가 식당에서 요리 시작해요. 요리 너무 잘해서 식당 유명해져. 없어요 하는 대사가 많이 기억에 나는데, 저는 뭐 현업으로 배우를 하고 있지만 배우로서도 어떤 꿈을 갖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믿었었는데, 막상 이 대사를 내가 인간으로서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될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단지 어떤 직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 같은 게 느껴졌어요. 저 스스로도 내가 하고 싶은 게 뭔가, 어떤 연기자가 되고 싶은가, 그런 좀 주관적인 생각 같은 거 있었죠.